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 집에 이제 애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. 아, 요거 지금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. 아, 블로초라고 하나, 이거? 이것도 어떤 유튜버님이 댓글에 알려줘갖고 제가 이름을 블로초라고 하는데, 꽁의 비듬인 줄 알고 사다 키웠는데요. 사다 키운 게 아니고 저기서 주셨다, 이거 진짜. 아름다운 정원에서 주신 거, 이거. 이쁘죠? 일단은 색이 이쁜 것 같아요. 아주 짙은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. 이쁘죠? 아, 꽁이 비듬은 이제 꽃 피려고. 우리는 여기 햇빛이 잘안 들어요. 요 테라스에 지금. 이것도 이제 꽃 피면은요. 엄청 이쁘죠? 아, 수미미티는 이제 이거 생명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, 꽃이. 아, 이거 잘라줘야 되는데요. 아, 이제 오늘은 정말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정말 시간이 없어갖고 이것도 관심도 덜 가지고, 꽃은 아직도 이쁘긴 해요. 그래도 이제 이거 잘라가지고 새싹이 나도록 해줘야 이제 몇 년에 또꽃 피고 그래요. 아, 러브리 로즈는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. 아, 요거 세 개도, 이게 금이죠, 세 개도가. 이름이 세 개도인데, 이게 선인장 금 같아요, 금이야. 금인데요. 이거 이제 제가 키우면서 꽃이 이제 두 번째로 피네요. 봄에도 폈는데, 이제 지금 또 폈어요. 아직 활짝 피질 않았어. 요거 조금 햇빛 봐야 피는데 너무 일찍인가 봐. 깔끔하죠, 꽃이. 예뻐서 제가 양상에 담아 봅니다. 흰색이에요, 흰색. 핑크색 이렇게 밑에는 좀 있고. 너무 예뻐요. 대가 이렇게 길게. 이거 지금 꽃대가 여러 개 있었는데, 왜다 떨어지고 이거 하나만 피네요. 이것도 꽃대예요. 근데 이것도 안될것 같아. 아이고, 이것도 떨어지네. 물 줬더니 그네, 막. 처음에 꽃대 올라올 때 꽃봉오리 이렇게 되더라고요. 한 이틀 사이에 쭉 올라와요. 이거 되는, 꽃 피는 거는. 너무 예뻐요. 꽃도 크고. 예쁘죠? 꽃대가 기다리게 이렇게. 지금, 요즘엔 이제 물이 좀 들어요, 꽃들이. 요거 다육이가요. 아메스트로. 자구도 두개 달렸는데 제가 안 떼어줬어요. 뒤에도 있고. 제가 이제 약 줬더니요. 얼룩얼룩해요. 이거는 그래도 좀 닦았어요. 너무 흉해서. 약안 주면은 또 걱정되고, 약 주면은, 이렇게 뿌옇게 이제, 참 못났죠. 이거 철화, 먼지 스페셜 철화인데. 얘는요, 정말, 이거 철화가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. 여러 내물한 번도 안 줬어, 정말요. 그래, 이제, 푹 줘야 되겠지. 아직도, 저번에 이제, 일주일 전에요. 조금 줬어요. 걱정돼서, 아직은. 하우스 안이니까, 더워서. 이제, 푹 한번 줘야 되겠어요. 이것도 쳐라. 여름에 요 자리에서 그냥, 난 애들이에요. 이거 보세요. 약 주문 이렇게 돼. 약 이번에는 연하게 탔는데도 이래요. 저는 이제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같이 섞어서 줘요. 두분 주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
섞어서 이렇게 줬는데요. 아, 약하게 탔는데도 이렇게 막 시뻘겋게. 그래도 여름에 이제 힘든 여름을 다 이겨내고 그냥 지금도 아직 완전하게 살아나질 못했어. 막 이것도 진짜 밑에 시꺼멓게 되는 그거 잎장 몇개 뜯어냈는데요. 그래도 괜찮게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 없네요. 이제는 살아날 모양이에요. 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뽑아보려고 했다가 에이 마음대로 해라 하고선 그냥 뒀더니요. 이렇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아, 토스카넬리. 토스카넬리는 이런 분에다가 심어졌고요. 요거는 뭐 옛날 아주 옛날 다육이라고 하더라고요. 로노와르. 이것도 밑에 입장료 한 8개는 뜯어냈을 거예요.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훤하잖아요. 여름에 진짜 이거 다 죽는 줄 알았어요. 얘도. 그래서 지금 이래 좀 왜소해요. 넓은 입장들은 다 떨어지고. 요거는 인블러슴. 너무 물 들면 이쁜데. 물들 생각을 안 하네. 아주 땅땅한데, 얘는. 얘는 그래도 여름에 뭐, 무난하게 난것 같아요. 피가르. 피가르 4도짜리. 이것도 잘 크고 있고요. 그리고 얘는 참 팅크벨. 팅크벨 진짜 이건 요거 1,000원짜리 얼굴 하나 딱 사다 심은 게 이렇게 됐어요. 자꾸 자구가 붙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심어줬어요. 실제는 이거 버리려고 했던 건데, 여기다 심어놓으니까 괜찮네요. 이렇게. 버리려고, 이건 웃자르고, 버리기 싫다고 버리려 했던 건데. 괜찮아요. 그렇죠. 아, 선인장 이것도 꽃 필라 그러는데, 너무 물안 주고 그래서 그런지, 여기가 옆에가 이렇게 됐어요. 요거 꽃도 이쁘잖아요. 이거 우리 집에 1호 러블리 로즈. 제일 먼저 키웠던 애들이라서 아주 목대가 이렇게. 이거는 이제 한 3년 지나면은요. 내 생각에 이제 이거 목대가 구부러지고 막 그럴 것 같아. 지금 벌써 휘고 그러는데, 그럴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름 내 물, 요새 이제 물 푹푹 줘요, 전 이거. 아, 다육이가 생명력이 정말 강해요. 이거 지금 여기 뽑아놓은 지가, 꺾어서 여기다 갖다 얹어놓은 지가, 이거 6월 달에 이렇게 해놨어요. 6월 초에. 단지에다가 제가 이거, 영월. 이건 영월입니다. 영월 이제 이렇게 한 단지 막 쏙하게, 근데 자리 너무 차지해서. 다 뽑아치우면서 얘는 이렇게 가장 많이 뻗었죠. 희한해서 여기다 얹어놨는데요. 여름 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았어요. 얘가 안 죽고. 희한하죠. 그래 수분 빨아먹나 봐 얘들이. 그래도 공중 수분을. 여기서 다 이렇게 있네요. 그러니까 몇 개월 있으니까 6, 7, 8, 9, 한 3개월 넘어, 4개월 가까이 여기 있은 거. 이거 이제 추울 때까지 놔둬봐야 돼. 희한하죠?
아, 올여름 유난히 그냥 창들 키우기 정말 힘들더라고요. 얘도 이제 밑에 입장들은 다 떨어졌어요. 예. 까맣게 막 물탱이가 돼가지고 다 뜯어내고, 속 고객님은 남은 거 이제 이래 뒀더니요. 요새 조금 이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예, 요거는 오드리 햇법. 아주 조그만 해요, 요거는. 그래도 지금, 막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작고 시들시들하고 그러더니 요새 좀 사람 했네요, 요거는. 창들은 제가 이제 많기는 하지만은 다 이래 초록초록해요, 아직은. 예. 제가 유난히 이뻐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. 얘가 참 이쁜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물을 퍼주질 못해가지고 이제 물 줘가지고 입장이 좀 도톰해져야 되는데요. 먹어 쪼글쪼글해요, 이것도. 이거는 다이아몬드 펄이고요. 다이아몬드 펄. 이제 이거 마디바가 색이 왜 도로 연해진 것 같네. 요거는 프로포즈고요. 이것도 살아나야 된대요. 왜 이렇게 가망이 안 보이죠? 이거 서부 여기 막 빼고 해야 되는데 축 처지가지고 물좀 줬어요, 이거 이제. 아이고, 나 몰라. 이거 뭐 걸렸어. 네. 죄송합니다. 자, 오늘 그럼요.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